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예, 광대의 나물이죠. 예, 지금 2월달에 겨울에 요거는 좀 생명력이 강해서 예, 겨울이 되도록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제 2월 이제 하순 접어들죠. 이 광대나물이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나물이 나올 거예요. 요 광대나물은 이렇게 이파리를 보시면 이게 층층이 있으면서 양 옆으로 두 개씩 있죠, 두 개씩. 예, 지금 아직 너무 작은데 이 광대나물 요거를 이제 전체를 나물로도 먹고요, 뭐 약용으로도 예,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은 아주 분홍색이죠, 진한 분홍색으로 올라와서 예, 광대의 꽃갈 모자를 닮았다고 해서 이게 광대나물로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자, 얘는 꽃다지, 예, 꽃다지 나물, 예, 꽃다지 나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꽃이 피었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 꽃이 예, 벌써 이렇게 꽃이 올라왔습니다. 아, 정말 이 완연한 봄이나 여름에는 이런 게 흔하기 때문에 예, 유심코 보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겨울이고 이제 봄이, 봄을 기다린 입장에서는 이런 꽃이나 이런 이파리를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고 많이 기대가 되죠. 야, 요거 이제 꽃다지 꽃이라고 하고요. 요거 이제 나물로도 예,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정말 이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하나씩 알아가는 예, 이런 또 재미도 있어요. 이제 뭐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꽃다지 꽃이고 예, 요게 이제 꽃이 피면 상당히 예쁘죠. 네, 노랗게 꽃망울이 지금 올라왔고요. 좀 꽃이 피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제 어린 냉이가 이제 올라오네요. 저 산 너무 어리죠, 여기 지금. 요거 이제 빨갛지만 요거를 데치면 이 빨간색은 이제 파래져요. 파래지고요. 아, 냉이는 이제 한 다음 주,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채취해서 이제 먹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냉이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네요. 이쪽은 이제 빨간 냉이들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여기 이 냉이는 예, 들에 예, 텃밭이나 이런 상대 많죠. 아, 그리고 자, 요거는 예, 모래들 잘 아시는 예, 달맞이 꽃이죠. 예, 요 달맞이 꽃은 이제 이 뿌리가 좀 상당히 두꺼워요. 상당히 두껍고 옛날에 요거 막 심심해서 막 캐서 그냥 막 씹었던 기억이 나요. 예, 달맞이 꽃. 예, 요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요 나물은 점나도나 나물. 예, 점나도나. 예, 나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무심코 이제 지나쳤던 것들 예,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니까 참 공부도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 나물 2월달 예, 나물 실전을 나왔고요. 2월 하순에 이런 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물이죠. 점나도나 나물이란 거고 예, 요거 식용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점처럼 작다고 해서 점나도라는 뭐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뭐 예전에는 어떻게 불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하나하나씩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우는 게 아, 실전을 배우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정말 재밌네요. 지금 요거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들이나 이런 야산 이런 밭에 보면 논두렁 이런 데 보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네, 나물입니다. 점나도나 나물. 아, 참 신기합니다. 지금 예쁘기도 예쁘고요, 그죠? 자, 요게 독할. 예, 씨앗이죠? 예, 열매입니다. 열매라서 지금 요 독할이 한 군데를 발견하면 요 건들지 않으면 씨앗이 예, 자연 떨어져서 자연 발화가 되죠. 그래서 주변에는 군락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 독할 혹시 뿌리가 혹시 새순이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독할입니다. 독할 땅두릅이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싹이 아직 안 올라올 거예요, 그죠? 한번 확인만 해볼까요, 지금? 어우, 지금 여기 지금 독할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한 일주일이면은 순이 올라오겠네요, 독할이.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네, 지금 독할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지금. 야, 요거 한 일주일? 네, 날씨만 따뜻하면 일주일이면 한 이만큼 올라오겠어요, 지금. 야, 자, 일주일 봤네요. 일주일 봤고요. 이렇게 흙으로 건물 이렇게 덮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독할이 좀 상당히 좀 있어요, 여기도. 자,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있는데, 여기 뿌리도 한번 볼까요? 얘도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좀 일찍, 아, 여기도, 야, 보세요, 지금. 여기도 좀 빨갛게, 그죠? 예, 네, 빨갛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아마, 아, 일주일이면은, 예, 이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날씨만. 이번 주 날씨가 좋 테니까, 아, 독할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오네요. 예, 땅 속에 있어서 그런지,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 독할이에요, 지금 여기. 다 독할이고요. 아, 저것만 우연히 두 개만 올라왔을까요? 아니면 이쪽도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올라오려고 준비 중이고요, 지금. 자, 이제 볼까요, 지금. 자, 여기만 다 덮어드리고요. 어, 지금 이거도 독할. 여기도 독할. 여기 다 독할입니다. 예, 뿌리대가 많은 것들, 예, 줄기가 하나짜리가 있고 몇 개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데 있는 거는 햇볕이 덜 받아서 아직 눈을 안 뜨지 않았다. 이게 늦게 올라오는 독할이 있고, 예, 빨리 올라오는 독할, 예, 새순이 있습니다. 와, 이거는 상당히 지금 뿌리가 상당히 크죠? 와, 이건 뿌리가 상당히 크네요, 지금. 자, 여기도 지금 보이시면,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 지금 빨갛게 올라오고 있죠? 네, 여기 새순이고요. 자, 이거는 벌써 그냥 바깥으로 삐져나왔어요, 지금. 자,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삐져나왔죠, 이렇게. 그만 해도 다음 주면은, 예, 독화를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아, 그러자 독화를 보시면 이렇게 잔 가시들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독화는 뿌리는 약으로 쓰고요. 새순은, 예, 두릅과 같이, 예, 나물을 먹으면 참 오묘한 맛이 납니다, 지금. 독화도 저 작년에 처음 먹어봤는데, 어, 진짜 맛이 오묘해요. 두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맛입니다, 지금.
자, 지금 이렇게 곰부를 이렇게 들치니까 아, 돌나물도 이렇게 올라오네요. 지금 이게 돌나물이죠? 옛날에 돈나물이라고 했죠. 요걸로 물김치를 많이 담가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봄에 돈나물을 이렇게 뜯어다가 돌 위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돌 쪽에 많이 있어서 돌나물이라고도 하고, 저희는 돈나물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면 요거를 칼로 다 해서 예, 풀을 써서 어머니께서 물김치를 해주시면 그게 이제 물김치가 약간 쉬어야죠. 예, 그때 시원하게 해서 진짜 먹으면 아주 입맛이 상당히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